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줄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재미 쇼쇼 오재미 TV 주인공 오재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제가 주인공입니다 예 요 앞에 있는 예 안매장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 우리 매니저가 주인공이고 아 오재미가 주인공입니다 자 아 오늘은 저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아유 추웠는데 엄청 추웠습니다만은 새해 첫날부터 엄청 춥다가 아, 조금 예 조금 좀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예, 날씨입니다. 오늘 몇 시, 지금 몇 시냐? 예, 2시 45분에 또 이거 또 한 잔 처지르려고 나왔습니다. 예. 자, 오재미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리고요. 이렇게 오재미 TV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아, 이거 참 힘듭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꾸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너무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 외칩니다. 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 자, 요즘 뭐 이렇게 좀 우리 어르신들이나 막말로 꼰대들 죄송합니다. 예, 저도 꼰대고 꼰대들은 옛날에 그 이 문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떤 문화냐? 그거 있잖아요. 그 문신. 문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뭐라 그러냐? 타투. 타투. 예, 타투가 아니고요. 타투. 우리는 그냥 문신.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요즘은 그 젊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타투를 하면은 멋있어요. 아 막 영어로도 하고 뭐 야 자기 취향대로 자기 개성대로 촥 합니다. 우리 때는 여기다가 이제 문신하면 여기다가 이제 참을인자 뭐가 지가 그렇게 참을 게 많다고 여기다가 그걸 새겨 그건 괜찮아요. 어떤 놈은 여기다가 저축 통장을 생전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여기다 저축 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 놈이 여기다가 문신을 왜 했냐고.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어떤 놈은 야 무용탕 갔더니 여기다가 앞 여기 뒤에다가 뒤 이렇게 딱 문자를 새겼어. 문신을 무슨 돼지고기냐 거기다 표시라고 있게. 참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욕도 많이 먹고 옛날에는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이 타투가 참 인기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도 요즘 뭐 이렇게 뭐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는 여자가 요즘 그 이정재 씨, 아, 오징어 게임, 아, 이정재 씨, 그리고 이병헌 씨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이병헌, 이정재를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 안쪽에다가 오른쪽은 이병헌 문신을 타투를 딱 했어. 왼쪽은 이정재 타투를 딱 했어.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야, 근데 딱 가서 타투를 하고 딱 보니까, 어? 이병헌하고 이정재 같지가 않아. 어, 이상하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다시 타투한 거기 가가지고. 아니, 왜 이래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병헌, 이정재 맞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이 여자가 딱 시집을 간 거야. 시집을 딱 가가지고 첫날 밤에 남편한테 자랑한 거야. 딱 벗고는 짱! 여보, 봐. 이정재 오른쪽, 응? 이병헌 왼쪽. 어때? 우와, 이병헌, 이정재랑 똑같은데? 야, 근데 여보, 가운데는 김은국이야? 그러더래. 에이씨, 은국아, 미안해. 나 맨날 뭐 네 얘기만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알잖니, 하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남자가 있는데요. 재벌이야, 재벌. 재벌인데, 나 흥분하면 꼭 목이 쟁겨.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막 이상해 기분이. 아, 오늘, 아, 죽겠어. 한 재벌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야, 얼굴이, 오재미는 이쁘게 생긴 거야. 그 인간에 비하면. 얼굴이 막 뒤죽박죽으로 생겼어. 돈은 많아. 근데,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한테 청혼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네.
어? 어, 어떻게? 어, 이거 무슨, 어, 얼굴이 못생겨서 그러냐. 그 여자가 자기한테는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50층짜리 빌딩이 있어야 돼요. 빌딩? 야, 50층짜리 빌딩 쳐. 빨리 쳐.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 두 번째는 큰 저택. 내가 살 궁전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 궁전? 야, 궁전 만들어, 궁전. 큰 것. 야, 몇천 평 되는 걸로. 알았지? 두 번째, 됐어, 그래. 응.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거시기가 30cm는 돼야 돼요. 이 남자가 막 괴로워하고 막 아,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아, 야, 20cm 잘라. 내가 얘기하고 내가 재밌어. 아유, 나 참. 자, 오늘은 아, 재미난 얘기 두 가지를 해드렸는데 19금이라 좀 야한 얘기를 한두 개 해야 돼요. 예? 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매니저 저 새끼가 저 하라고 저 변태 같은 새끼가 해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연구하느라고 아주 머리 아파 죽었어요. 자, 아, 고쟁이 TV 예, 아, 한번 웃으셨고 예, 웃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제가 저희가 이제 1년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1주년 기념 그 기념도 할 겸 그리고 또 어,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 많이 또 이뻐 주시고 그래서 예, 오늘은 1년 만에 짜자자잔 짜잔 소고기 특집. 맨날 막 뭐 돼지고기만 처먹다가 오늘 드디어 오재미 TV에서 예 소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야,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 오늘도 역시 예, 인천을 못 벗어났습니다. 예. 나는 인천을 못 벗어나. 인천 밖을 벗어나면 인천에서는 안 먹히는 얼굴인데 타지에 나가면 이게 맥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예 나와 있습니다. 송도동 맞죠 여기? 예 맞습니다. 예 송도동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집하고 가까우니까 여기 한잔 털고 집에 가서 그냥 자빠져 자려고. 자 오늘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송바돔 소소소 예 여기는 우리가 뭐 생겼어? 돈이? 9달러. 오재미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예,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와. 그래서 오늘 송바돔 소소소 예, 오늘 소고기 특집 예, 돈을 벌었습니다. 예, 9달러 벌었습니다. 9달러. 씨. 그게 번 거야? 한 1000달러 번 다음에 소고기를 해야지 누굴 잡아먹으려고. 하여튼 예, 구독자 여러분 때문에 예, 덕분에 예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예, 소고기 특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아끼는 예, 조카 예, 오늘 특집으로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예, 오늘 모실 스타 오늘 게스트는 예, 얼마 전에 헬로 트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팀원을 이끌어 나간 그런 가수입니다. 트로트의 샛별. 오 예. 탁 에경 씨를
모시기입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이뻐졌네. 아이고, 확실히 이게 방송물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나는 방송할 때는 좀 이뻤어. 방송 요즘 안 하니까 내가 이 모양 이걸로 됐는데, 야, 타계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야, 나는 우리 TV 깨지는 줄 알았어. 야, 그 TV를 나오는 거 딱 봤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웃는데, 야, 부러운 건 나 깨지는 줄 알았어. 터지는 줄 알았어. 야, 내 마음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유, 이거 봐. 아유, 난 참, 이런 멘트에 여자들은 뿅뿅 가. 아유, 참. 오늘 반갑습니다. 아유, 예,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예, 많이, 얼굴이 많이, 감사하게도. 예, 좋아졌어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예, 이쁘고. 아, 그리고 이제, 연예인하고 같이, 이제 밥 한 끼 먹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아, 저번 때 모셨을 때는 좀 풋풋했어요. 풋풋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아, 이제는 뭐 연예인 티가 팍팍 납니다. 아, 아닙니다. 예. 길거리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아, 없어요. 아직. 마스크 쓰니까 난 못 알아보는 거야. 이 코로나가 아주 연예인들의 얼굴을 못 보여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하여튼 빨리 좀, 그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야, 헬로 트로트라는 프로를 제가 봤는데, 네. 야, 그. You're the gift that gives me life. I will always, always keep our love shining. 뭐, 물론, 뭐, 솔로로도 노래했지만, 야, 요 단체. 예? 뭐? 아, 톤을 올려달라고? 이 정도는 됐냐? 다시 한 번. 아우, 나 미치겠어. 자, 아, 우리 조카입니다. 예, 뭐 미칠 것도 없고, 뭐 이상한 느낌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아, 좋긴 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야, 우리가 그때 네. 촬영할 때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 조금 넘었었는데, 야, 우리 알죠? 예, 구독자 엄청 늘어난 거. 아, 정말요? 그럼, 몰라요? 지금 몇 되셨어요? 우리 저 뭐, 아, 2,000, 160명? 진짜요? 그럼요. 축하드려요. 아, 그때 이제 배용 씨가 나오고 네. 이제 김윤국 씨가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쫙 올라갔지. 와, 너무 네. 축하드려요. 그럼 공중부양 하셔야 되는데. 하지 마. 무슨 공약을 다 지키고 사냐. 씨. 야, 저 뭐 나 지킬 거 같냐? 될 거 같냐? 공약이? 아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아, 공중부양은 제가, 아,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예, 공중부양은 이제, 아, 조금 미루겠습니다. 예. 예, 만 명까지 가봅니다. 만 명. 만 명 되면은 이제 공중부양 될 것 같나?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경 씨, 그 방송하면서 네. 뭐 좀 재미난 일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없으세요? 방송하면서요? 뭐 재미났던 일, 혹시 뭐, 방송을 해보니까 뭐 신기했던 일, 뭐 몰랐던 걸 알았던 거, 뭐 이런 거. 일단 저는 제가 되게 성격도 밝고 되게 막 끼도 많아서 막 할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방송을 나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긴장되고 이렇게 좀 처음에 얌전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본전 1라운드가 팀 무대였어서 그렇죠. 팀 무대를 꾸리는데 이제 저도 막 열심히 의견을 내고 했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선배 가수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의견을 낼 때 항상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많이 따라 해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 해봐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희 지금 이렇게 동선이 너무 안 맞아요. 솔직히 저희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른발이시라니까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게 다 동의해 주시고 따라오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야, 열심히 따라오셔서 그러니까 그 애경 씨가 이쁘고 리더십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 그 선배들도 딱 쫓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아, 잘 봤고요. 정말 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수가 돼서 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삼촌 네. 용돈도 좀 주고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집도 사주고 아. 응? 차도 BM 뭐 그거 BMW 모닝까지는 제가 생각을 한번 모닝은 아침에 안 봐 우리는 네? 모닝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예, 아주 진짜 인기 있는 그런 팍 애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아직 뭐 이제 저번에 우리가 팍 애경 그러니까 애경이니까 팍주나 막걸리나 아니면 그 저 그 저 애경 거기서 네. 뭐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들어온 이제는 이제 후회한다. 조금 있으면 예, 예 빨리빨리 좀 연락 아, 주세요. 야, 연락 아유. 아주상. 아주상. 하여튼, 노래를 이제, 찍었어. 이후에 아직은 이제 앨범 낼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아니요, 올해 여러분 앨범 낼 거거든요. 네. 매니저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야, 찍었어. 다음에 노래가 재밌을 것 같아. 찍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졌어. 찍으니까 실신했어. 뭐. 아니면, 나무를 찍었는데 넘어갔어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의 노래가 트로트는 네. 참 내용하고 제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하여튼 저 타기형 씨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오늘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소고기 특집입니다 지금 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난넌 찍었어 난 내게 빠져버렸어